자, 이제 1차 면접이 지나고요. 대망의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메뉴 개발 채용이라서 그런지 정말 식빵의 진수를 보여준 느낌이에요. 아, 힘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보는 내내 힘들었어요. 네. 음식 메뉴를 개발하는 직종이잖아요.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창의성하고 호기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들은 하루 삼시세끼 똑같은데 그거를 먹을 때 어떤 장점들하고 단점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이런 R&D에 가장 적합한 친구라고 좀 볼 수 있고 한 발 앞서가는 것보다 반보만 앞서가자. 트렌드라는 게 너무 빨리 앞서가면은 그 제품 자체가 소비자들이 외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은 뜻이 있네요. 자, 이제 면접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오늘은 저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여성분이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전반적인 살림을 총 책임지고 계신 본부장님. 영업본부 상무님께서는 이제 FM 완벽한 신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분이 앉아 계신 분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요? 어쨌든 취업하기가 힘들긴 힘들어요. 회장님은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실 건데? 가장 꾸준하게 좀 오래 다닐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지원자가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입니다. 오혜진 지원자. 제일 맛있게 잘 만드는 음식이 뭐 있어요? 찌개라고 찌개 중에서 어떤 거? 김치찌개나 김치. 된장찌개. 네. 동네 맛집하고 뭐 차별화된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된다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약간 실무에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하셨어요. 전형적인 그 면접 시스템이죠. 릴렉스하게 긴장을 풀어주시고 대표님이 그리고 날카롭게 질문을 탁. 똑같은 맛과 구성과 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회사도 있겠지만 가장 잘 나와 있는 건 홈페이지에 자기 회사들의 특징들은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의외로 지금까지 네. 저희가 최종 면접 보면서 그 기업의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고 다른 곳에서 서치를 많이 하고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 와서 이 뚜껑 한번 열어볼래요? 뚜껑 아무 데나 내려놔도 상관없어요. 오, 다섯 가지의 지금 치킨이 있습니다. 네. 제일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순서대로 접시 배열 좀 해볼래요? 이게 얼만큼 트렌드를 또 잘 읽고 있느냐도 지금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요거 앞에 놓을까 저거 앞에 놓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후라이드가 역시 1등인가요? 후라이드가 제일 왜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제일 기본 메뉴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라이드를 제일 먼저 두게 되었고요. 그다음이 양념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논리적인데요? 네, 네, 일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좀 분석을 좀 철저히 한 해서 대답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잘 대답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의 치부긴 하지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면접까지 오게 된 경우가 상당히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노력이 다 보여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요.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를 계속 되새기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맛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절실함과 노력을 조금 봐주셨으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근데 괜찮아요. 네네. 네. 고생하셨어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근데 이제 또 취직을 오래 못해서 열정적인 간절함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면접이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약간 감성적인 어떤 그런 절실함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현명한 오히려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좀 철저히 해온 친구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번째 지원자입니다. 네. 네. 대학과 대학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직장 경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한 반년 정도. 개인 사정으로 돼 있는데 뭐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제품 개발이라 하면은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보고는 꿈이 있어서 들어간 건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 꿈을 실현시키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딱딱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나한테 잘 못해줘가지고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그런 인상을 남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까. 굳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그렇죠. 돌려서. 네. 실제로 1년 이하의 구직 기간들은 실제로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 자주 옮겼다거나 네. 이런. 왜 굳이 그만뒀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죠. 회사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네. 제품에다가 네. 부당한 짓을 했어요. 네. 내부 고발할 수 있어요. 외부에다가. 대답적이네. 어떻습니까, 이 과장님? 과장님. 하시겠으면 하시겠어요. 음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걸 고민한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겠죠. 모범 답안 들어봤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언젠가는 밝혀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확연히 진지해지셨어요, 다들. 처음에 그런 얘기로 이제 면접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뒤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공통 질문. 네. 양념을 1위로. 이 순서가 아닙니까? 네. 제가 혹시 왜 이게 제일 지극히 주작적인 생각인데요. 양념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념 쪽이 아마 매출이 높지 않을까. 본인이 좋아하는 맛 순서를 순위를 매긴 것 같아요. 프라이드가 제일 안 팔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걸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지극히 제 입맛 기준이라서, 입맛 기준이라서, 입맛 기준이라서. 입맛 기준으로? 예. 정말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순서 놓을 때부터 면접관님들 표정을 봐서 대충 결과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양념 들어간 걸 더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후라이드 안 시킨 거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지원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잘 못하지만 소스를 한번 개발해왔거든요. 야, 이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왜? 근데 지금 시선을 딱 뺏기셔서 뭔가 그 나눠주니까 면접관분들이 딱 집중을 하시네요. 면접자 중에서 처음으로 메뉴 제안서를 이렇게 해서 좀 실제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직접 집에서 개발해보았습니다. 메뉴가 진짜로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된 사람 같은 그런 강한 인상을 줄 수는 있겠죠. 제품 개발에 입사를 한다면 본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목표는 뭡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메뉴 개발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원가를 계산하여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이제 원가 절감? 네, 그리고 또한 메뉴 개발과 더불어서 만들기 쉽게 메뉴를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있는. 네, 감사합니다. 제품 개발 과연 지금 박다은 씨가 말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점주들이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꼭 고려사항에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 회사 메뉴를 접해봤으면 그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나 같으면 이런 맛을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파닥의 소스가 여러 가지 있어서 선택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파닥 소스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저 의도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메뉴 개발 팀에서 만들어지는 음식 100개 중에 출시되는 거는 진짜 손가락 안에 꼽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열어놨다는 것 자체만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게 확실하게 맛있다, 맛없다, 출시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기는 어려워.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어쨌든 네.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피자 사업에 관련한 마케팅에 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또 같이 접목시켜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본인한테 자꾸 있다고 저를 뽑아주시면 그거를 공개하겠다. 얘 지금 꾸러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군부대 관련한 아이디어입니다. 아, 더는 안 돼요? 더는 저기 봐, 입사해야만 풀 수 있는 건가? 네, 입사하게 되면 정말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자에 관련해서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거제도에서 하는 지원 다 되겠습니다. 캐릭터나 이런 것이 기억에 남는 지원자였던 거의 밀당을 하고 가셨어요. 처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나 이거 몇 개 더 있으니까 어떻게 뽑아 마라. 어떻게? 나 이거 몇 개 더 있는데 약간 일을 하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 매력이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 지원자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었는데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표현하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는 그런 어떤
분석적인 응시 지원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지원자가 네, 인상이 굉장히 귀여워요. 금년 2월에 졸업했는데 그동안 취업 활동 많이 했습니까? 우리 회사가 몇 번째 지원 회사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50번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50번? 지금까지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본인이? 그렇죠. 뼈 아픈 질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제가 이제까지 인터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는 아무래도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직무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를 뛰쳐나온 김일중 씨,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예. 본인은 업무 습득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상동에 있는 가맹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도 아이디어가 되게 제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총 4명의 직원자 면접이 네. 지금 끝이 났습니다. 우리 셰프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처음에 한 10초 그 내외에서 전체가 좀 갈리는 거는 같아요. 과장님도 이제 뭐 미래의 후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마음이 가는 지원자가 있나요? 면접관들이 얼굴에서 이제 웃음이 많이 나오는 그 지원자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재기 발랄하고 그 열정이 있어 보이고 똑똑한 친구들인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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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떠세요? 소감 맞죠?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상 편했었는데 눈물 나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홀가분하고 아쉬운 것도 아직도 많고요. 좋은 경험이기는 했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보통.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쉽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야죠.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노력해온 것도 있고 하니까 50점 정도는 저 스스로. 연습 때 많이 떨려서 원하시는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스킬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릴 때까지 다 먹으면 연락 오겠지? 이거 설마 아니겠지? 이거 설마 아니겠지? 일단 안 떠나. 제품 개발팀에 네. 최종 합격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이제 드디어 일하러 갑니다. 아들아, 축하한다. 고생 많이 했다. 아, 우리 딸 축하한다. 아, 아빠. 잘했지요. 아이고, 이뻐 죽겠네. 우리 기업에 만든 제품을 다른 사람들과 많이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분들의 포인트잖아요. 간절했던 만큼 더 열심히
잘 할 거고 최대한 영양파괴 해서 잘 할 거니까 예쁘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딴 회사에서 안 만들었던 그런 메뉴 개발해보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귀엽게 받아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I won't give up. 소모품으로서 이제 대우한 것처럼 질문해주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이제 인격체로 대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물어보는 건 좋은데 거기서 좀 정치적인 색을 띠길 바라는 점이 있어서 그건 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그 기질이나 성향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